안녕하세요. 전국의 어린이 여러분, 키덜튜브입니다. 오랜만에 또, 오랜만은 아닌가? 하여튼, 또 간만에 레고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조금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나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께서는 모를 수도 있는데 워낙 오래된 영화입니다. 유령을 잡는 고스트버스터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메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타고 이제 유령들을 막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빨아들이는 영화인데, 사실 이 제품이 그 이 오래된 제품이 뭐 배트맨처럼 유명한 작품, 유명하긴 유명하지만 예전에 유명했던 제품이 갑자기 왜 생뚱맞게 나왔냐 하면, 사실 이 고스트버스터즈의 영화가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봉과 맞춰서 이 녀석이 나오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코로나가 워낙 심각하고 영화계 쪽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됐어요.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이 제품은 이미 뭐 스파이샷이 다 돌고 있고 거의 공개가 된 상태에서 레고사에서 계속 미룰 순 없었던 거죠. 왜냐면 그런 정보가 풀리고 어느 정도 관심 있을 때 그래도 팔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이름은 액토1입니다. 액토라는 차량이고, 레고 모델명 10274 2352피스의 제품이에요. 가격은 26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시작 전에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이 아니에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협찬받은 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광고가 한두 개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정말 다 내 돈 내 산입니다. 제 돈으로 사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에 경기도 안 좋은데 지갑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 친구가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그러면은 자기도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리뷰를 한번 해봐라 하면서 고맙게도 친구가 사서 보내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거 무슨 별풍 받은 거 리액션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고맙다는 얘기를 꼭 전합니다. 언박싱은 정말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요. 박스만 까고 바로 누군가가 이 내용물을 가져간다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 요거 소개 안 해드렸네요. 요거는 요 액토가 아이디어스 제품으로 미리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 본품을 완성시킨 뒤에 같이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언박싱 해야 되니까 얘 일단 치워놓을게요. 뭐지? 왜 안 나와? 변비 걸린 것만 왜 안 나와? 얘도 박스가 있네요. 그래서 안 나왔구나. 박스가 있고, 이 차량에 부속품들이 많기 때문에 브릭들이 꽤나 알록달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하네요. 그리고 창문 및 타이어를 모아놓은 특수 브릭 봉투도 있습니다. 타이어가 배트모빌의 뒤쪽 큰 바퀴 말고 앞바퀴 사이즈가 저만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앞바퀴 사이즈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속박스는 얘네가 따로 넣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저 박스의 내구도를 위해서 나눠놨나 봅니다. 아예 막 번호가 일단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인스랑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가 이게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부분 있죠. 이거 다 그냥 녹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녹슨 부분 표현하려고 되어 있는 거고, 뭐 번호판이랑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는 잘 빼놓고, 두툼한 인스가 몇 페이지까지 있을까? 608번까지 있어요. 이제 이게 2번 봉투까지 끝났고요. 여기를 이제 덮어버리면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유령을 잡을 때 의자가 밖으로 나가는 기믹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걸 쫙 누르면 의자가 나가면서 뒤쪽으로 딱 돌아갑니다. 오토바이나 이런 데 쓰이는 댐퍼, 이게 탄성을 만들어주는데, 다시 넣을 때는 얘를 밀면
의자가 쏙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쪽 조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움직이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후미등까지 연결되는 부위가 진짜 정교해요. 특히 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커플이 써서 완성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있는 아이디어 없는 아이디어 다 짜내서 만든 디테일입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완성이 덜 됐는데도 너무 이쁘고 기대가 됩니다. 뒤쪽 좌석 기믹인데요. 이 좌석을 밀면 여기 보시면 레일이 이렇게 있죠. 이 길 따라 밀면 이 안쪽에 이 노란색을 건드리게 되면서 이 차 밑에 이 문이 열립니다. 요 보이시죠?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일단 앞쪽 본네트 아래쪽이고요. 특이한 점은 원형 대형 브릭을 사용해서 이렇게 휠하우스 부분을 만들어줬어요. 벨트가 돌아가는 엔진에서 동력을 벨트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모습도 되어 있고 뒤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꼽는 것도 이렇게 되게 깨알같이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엔진인데 엔진 밑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붕이 액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탈부착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일단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조절하는 공기압 같은 거 조절하는 느낌의 이런 컴퓨터들과 전자장비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제 위에서 한번 요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찍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가는 거 요걸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예요. 의자가 튀어나가는 거 지금 삐딱하게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 문이 직각이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달려있어서 처음엔 이걸 조립 잘못한 줄 알았는데 일부러 단차가 이렇게 나게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삐딱하게 차량에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주게끔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영상 중간중간 특징들을 집어서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믹들의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2300피스를 만들면서 지겨운 순간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나 자동차들은 좌측과 우측이 대칭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자칫하면 지겨울 수도 있는데 이 액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열리고 아이고 문이 양쪽으로 열리고 이 튀어나오는 기믹이 있죠. 근데 이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문이 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이 겉에서 보여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비슷해요. 이 앞이나 이 양쪽이 비슷한데 그거 빼고는 아예 좌측과 우측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립을 하면서 지겨운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이렌 위쪽에 있는 이 방향 전환 기믹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은 이 레이더와 그 유령 탐지기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디테일 또한 매우 높고 그리고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그 녹슨 부분을 표현하는 스티커를 붙이질 않았어요. 그거 붙이면 조금 너무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안 붙였는데 안 붙여도 충분히 이쁩니다. 그쵸? 반대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단점을 찾기가 솔직히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있어요. 제 기준으로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뚜껑이 쉽게 열리게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거를 열 수가 없어요. 다 뜯어야 됩니다. 뭐 이 사다리 연결된 것부터 뭐 호수 배선들 뭐 이런 선들 다 뽑아야 되고 이렇게 열어 가지고 안을 볼 수 없다. 이거는 저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안에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부러 이 창들을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이 뚜껑을 들지 않아도 안이 이쁘게 보일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깜빡하고 넘어간 거 아이디어스 버전 미니 액토인데요. 중고로 25,000원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당근마켓에서. 요즘 당근마켓이 좀 핫하죠. 피규어도 4개가 들어가 있고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되게 이쁘죠. 크기도 꽤 큽니다 여러분. 요것도 혹시라도 구하실 수 있다면 같이 구해서 요렇게 옆에다가 놓고 이렇게 전시해 놓으시면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제품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레고사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얌유리가 엄청 큰데 기스가 따로 넣어주시던가 아니면은 그 좀 비닐 보호막 같은 거 테이프 하나 정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이틀 동안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2300피스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영상 촬영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완성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완성을 했는데요. 조립하는 내내 너무 재밌었고 만족스러운 모델이었습니다. 작년에 1989 배트 모빌이 나왔을 때 그 배트 모빌 영상 제 유튜브 채널 저 위에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배트 모빌을 구매하게 됐고 배트 모빌을 조립하면서 힐링이 됐어요. 다시 얘가 똑같습니다. 힐링 받은 제품은 이 제품이고 그 전에 저를 지치게 했던 제품이 아이러니하게도 배트 윙이에요. 근데 또 영상이 있긴 한데 궁금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최근 들어 조립한 레고 자동차들을 이 기믹을 잃을 수가 없어요. 손맛도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보셔야 되는데 이 안에 그 오토바이 댐퍼 제가 그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들어있어서 손맛이 뿅! 촥 튀어나오는 손맛이 마무리를 짓는다면서 얘기가 점점 길어지는데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다는 뜻이고요. 진짜 마무리 총평을 하겠습니다. 배트모빌 외형 포스에는 못 따라가지만 전체적인 만족도는 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립도 재밌었고 그리고 기믹도 많고 그 심지어 그 기믹 하나하나가 퀄리티가 끝내줍니다. 그리고 조립하면서 아 키덜튜브가 말했던 게 이런 만족도인가 라고 느끼실 정도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곡선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조립하면서 한번 보세요. 와 얘네가 미쳤구나.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조립 방식 자체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번 고스트버스터즈 액토 모델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키덜튜브 채널은요. 브릭이나 IT 기기, 예를 들어서 핸드폰, 카메라와 같은 어른이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장난감들을 리뷰하는 채널입니다. 키덜튜브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언제나 더 호기심 넘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00명! 가자! 열심히 리뷰하는 키덜튜브가 되겠습니다. 제발! 5,000명 제발! 한 번만! 5,000명 가고 싶어요! 5,000명이 있어야 그 다음 10,000명도 있는 거니까요.